작곡가 이철우의 창작 활동의 중심에는 성악과 종교음악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두 가지의 결합을 보여주는 작품이 그의 오페라 쌍백합 요한 루갈다입니다. 이 오페라는 우리나라 초기 가톨릭 성인들인 유중철과 이순희의 삶과 사랑, 그리고 신앙에 대한 작품입니다. 이 오페라의 핵심적 내용이 인간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 사이에서의 갈등이며, 이 갈등은 산막에서 부르는 두 주인공의 이중창에서 잘 나타납니다. 교회의 종소리를 연상시키는 벨소리와 함께 주인공들의 내면의 갈등을 말없이 소리로만 묘사하는 것으로 이 이중창은 시작됩니다. 이중창이지만 두 주인공이 같이 노래를 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. 소프라노의 솔로에 이어 테너가 노래하고 오케스트라가 마무리를 합니다. 음악만 듣고도 가사의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쉔베르크는 주장했었는데요. 그의 말처럼 노래의 가사가 잘 들리지 않더라도 주인공들의 마음과 생각을 음악만을 통해 유추해 보는 것도 이 곡을 감상하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어.